팀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욕심꾼들은 팀플레이 하는데 보살들은 개인플레이 하면 바로 깨집니다. 맹자에 나오는 한잔물로 산에 불을 못 끈다. 물이 불을 끄는 건 공식인데 이 한잔물로 산에 있는 불을 못 끈다. 세상에 소시오가 창궐해 있는데 보살 한 명이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처럼 잡혀서 죽고 끝나요. 우리가 팀워크를 갖춰서 하면 각자 역량이 좀 부족해도요. 이 팀의 위대한 점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역량이 부족해도 서로 잘하는 거를 우리 양심 안에서 한 마음만 돼서 하면 전지전능에 가까운 존재가 나옵니다. 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험과 연륜과 지식과 그런 지혜를 갖춘 존재가 돼요. 그거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제 망하고요. 팀플이 왜 중요하냐? 이제 저희가 합심해서 양심 아니고 어떻게 합심이 되겠어요? 저쪽은 욕심으로 합심되니까 이득으로 합심하니까 쉬운데 저희는 양심으로 합심해야 되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진리가 밝혀지고 점점 합심이 되는 분들이 많아지면 무서워질 겁니다. 이제 저희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우리 합심해도요 전지전능에 가까워집니다. 막 아프면 의사분들 출동, 막뭐 건설 일이 뭐 발생했다, 부동산 일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철학 문제는 또뭐 제가 담당하더라도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합심해 버리면요 한 개인으로는 그걸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 경험에 그 지식, 그 지혜를, 그 재능을, 그 인맥을. 근데 우리는 합심하면 만들 수 있죠. 보살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제 함께 움직이면 팀워크만 맞으면 제일 이게 무서워진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도 제일 중시하는 게 합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 개인 역량보다 하나가 돼. 양심 안에서 하나 될수 있나? 근데 우리가 억지로 하나 되자는 게 아니라 막 모여서 단합대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이 14조의 진리만 진리라고 승인하시면 우리 하나 될수 있습니다. 왜 우리 조직 문화에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거 어기지 말자. 예. 이거 하나에서 우리가 합심하면요. 서로 가지고 계신 각자의 재능들이 보살도에 엄청난 재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